안녕하세요. 주택일기입니다.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주택이 아닌 토지 한 필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천안시 동남구 북면 매송리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약 200평의 면적을 갖고 있는데요. 건폐율 40%의 계획관리지역에 속해서 최대 80평의 건축 면적으로 넓은 단층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. 북면 57번 지방도에서 매송리 마을로 진입해서 차량으로 2분만 이동하면 오늘 소개할 토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. 비포장 도로가 아닌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에다가 비교적 넓은 폭의 도로여서 차량 이동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. 오늘 토지는 토목공사까지 완료된 상태로 매매하고 있어 토지 매입 후 즉시 건축할 수 있습니다. 기반시설은 지하수, 개별정화조, LPG인데요. 23년 하반기에 상수도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서 추후에는 지하수와 상수도를 동시 또는 선택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보강토 블럭으로 튼튼하게 옹벽까지 시공했고 해당 토지에 우수관 준설까지 되어 있어 건축주는 바로 주택 기초공사와 정화조 매립, 조경공사만 하면 됩니다. 오늘 주택지 양 옆으로 두 개의 도로를 접하고 있는데요. 오른쪽 도로를 통해 진입 시 주택이 지상 주차장이 있는 공간과 연결되고 왼쪽 도로를 접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지하 벙커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주택지 바로 앞에 있는 전봇대는 다른 위치로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토지는 삼각형 모양으로 주택 건축 시 주 방향은 남동향이 됩니다. 주변보다 높은 지대에 있는 데다가 바로 앞에 가릴 것이 없는 위치로 이렇게 지상 1층 레벨의 주택과 마당에서 이 멋진 산조망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앞서 말했듯 곳곳에 우수관이 매립된 것을 볼 수 있고 도로와 접한 곳에는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주택을 올리면 바로 앞과 옆으로 정원 공간이 생깁니다. 옆마당은 텃밭으로 사용하기 좋은 공간이 되고 앞마당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될 것입니다. 여기 북면이나 주변 지역에는 약 30평 내외의 단층 전원주택들이 대부분이라서 좀 더 넓은 단층 전원주택을 찾는 분들에게는 이 토지를 추천합니다. 이곳은 건폐율 40%, 건축면적 80평 이하로 넉넉한 면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. 거기에다가 지상주차 공간은 물론 지하 벙커 주차장까지 시공할 수 있고 23년 하반기에는 상수도까지 개통되며 시야 방해 없이 탁 트인 전망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차량 6분 거리에 구리 세종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동천안 휴게소와 하이패스 IC가 24년 6월경에 준공될 예정으로 세종과 수도권 그리고 서울 접근성이 월등히 좋아지는데요. 여기 북면은 자연 환경이 좋고 그리고 곳곳에 골프장까지 있어서 고속도로 개통 시 별장과 펜션 그리고 전원주택을 찾는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.